볼롱.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One UI 5.1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S23은 기본적으로 5.1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요, 그 이전 모델들은 예상으로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One UI 5.0보다 5.1에 더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신박한 기능도 있고 재밌는 기능도 많아서 하나하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8가지 변경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새로운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흔히 눕기따기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이게 5.1에서 아주 편리해졌고 또 성능도 좋아졌어요. 기존에도 배경 제거 기능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좀 하는 방법이 귀찮았죠.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우측 원을 눌러준 다음 테두리를 직접 그려서 배경 제거를 해야 했습니다. 과정이 좀 번거롭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에서 피사체를 꾹 눌러만 주시면 바로 배경 제거가 가능합니다. 출렁이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동으로 배경 제거가 되고 어떻게 이미지가 따졌는지 테두리를 따라 빛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복사, 공유, 이미지로 저장 세 가지 메뉴도 제공하고 있고요. 복사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붙여넣을 수 있는 곳에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로 저장을 선택하면 오려낸 이미지 폴더로 자동 저장되고요. 그리고 이게 처리하는 과정도 쉽고 빨라졌지만 결과물도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털 하나하나 잘 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얇은 수염도, 얇은 눈썹도, 그리고 아주 귀여운 발톱까지. 역시 몸에 있는 털도 잘 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 버전으로 배경 제거 기능을 사용해보면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거 성능도 약간 좀 애매했거든요. 털도 보면 그냥 밀어버렸고 수염도 얇은 곳은 뭉탱이로 되어 있고 발톱 같은 경우도 안쪽은 배경을 제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능 차이가 좀 있죠. 배경 제거 기능은 작업할 때 꽤 자주 쓰는 기능이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사용하기 편리하기도 하고 성능도 좋아져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갤럭시 생태계 영상을 보면 멀티 컨트롤 기능으로 배경 제거한 이미지를 갤럭시북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도 보여주거든요. 와우, 정말 안 볼 수가 없겠는걸?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미지가 작아지는데 저는 여기서 멀티터치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홈으로 나간 다음 메모앱에 붙여 넣는다거나. 하지만 이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아이폰에 있던 기능이라 아이폰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건데, 근데 사실 갤럭시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니까 그냥 화면 분할해주고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역시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활용해야 제맛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통합 배터리 위젯입니다. 기존에도 배터리 위젯이 있긴 있었는데 갤럭시 버즈에만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원형으로 최대 4개까지 혹은 기기 이름과 함께 역시 최대 4개까지 배터리를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젯도 사실 어디서 많이 보긴 했죠. 아이폰에 있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여튼 이렇게 갤럭시 버즈를 열어주면 바로 배터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와 크레들 따로따로 배터리가 표시되니까 보기도 편하죠. 그리고 울트라는 S펜이 있다 보니까 S펜도 표시해주고 있고요. 충전하고 있으면 충전 표시도 나옵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홈에서 화면을 꾹 눌러주고 하단 위젯을 누른 다음 배터리에서 위젯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갤럭시 워치는 워치 3 이전 모델은 표시가 되지 않고 이어버드는 갤럭시 버즈 2, 버즈 2 프로만 충전 상태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4개가 꽉 차버렸다, 하지만 나는 갤럭시 워치도 있어서 다른 걸 빼고 워치를 보고 싶다 하면 배터리 위젯을 꾹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배경 색상을 설정하거나 투명도를 설정하거나 다크모드에 맞추거나 할 수 있고, 표시할 기기를 눌러보면 워치, 버즈, S펜 그 외 기기가 적혀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펜은 울트라에만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배터리 위젯이 있으니까 네 개보다 더 표시하고 싶다면 서로 다르게 구분해 두면 좋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싱 이어스틱은 그 외 기기로 배터리를 표시해 주는데 에어팟 프로는 배터리 표시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삼성이 안 해주는 건지 애플이 막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반대는 가능해요. 아이폰의 버즈는 배터리 표시가 됩니다. 참 재밌죠? 세 번째는 볼륨 조절 시 디테일입니다. 기존에는 버즈를 연결하고 볼륨 조절을 해보면 그냥 블루투스 표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즈라고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나 이어스틱을 연결하면 여전히 블루투스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삼성이 이 갤럭시 생태계에 가두려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용자한테는 와닿으니까요. 네 번째는 새로운 갤럭시 초기 설정입니다. 이건 갤럭시 S23
영상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받아서 처음 설정을 진행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정을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 이렇게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설정이라고 먼저 창이 나옵니다.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어디서 옮겨올 건지 바로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갤럭시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 쪽 설정 방법이 변경되었어요. 선택하게 되면 QR코드 스캔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갤럭시로 이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바로 설정을 진행하는데요. 별다른 설정 없이 이전 폰에 연결해뒀던 와이파이부터 자동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도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앱및 데이터 복사는 스마트 스위치로 가져오는 것은 똑같고 근데 삼성 계정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삼성 계정은 로그인 해줘야 하네요.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화면 스타일 선택이 생겨서 시작부터 라이트 모드로 할지 아니면 다크 모드로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작하면 와이파이부터 잡아줘야 했고 구글 로그인도 따로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처음 설정할 때 기존에 쓰던 갤럭시 기기가 있다면 전보다 비교적 쉽게 설정이 가능해졌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GIF 리마스터입니다. 리마스터는 사진의 해상도나 밝기나 흔들림 등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보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이제 GIF 움짤에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단점 3개를 눌러 GIF 리마스터를 누르면 진행되는데요. 결과물을 보면 꽤 보정을 잘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저화질로 만들어진 움짤이 있다면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잠금 화면에서 화면을 꾹 누르면 잠금 화면 편집이 가능한데요. 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설정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일단 시계를 눌러보면 시계를 제거하는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림도 눌러보면 설정 안함이 추가되었죠. 잠금 화면을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모두 제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드마다 배경화면 설정입니다. 설정,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가 하단의 모드를 눌러 들어가면 수면이나 영화관이나 운전이나 각각 상황에 맞는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정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드마다 잠금 화면,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 모드에는 이렇게 흑백과 다크모드, 고양이 배경까지 미리 설정해둔 것으로 터치 한 번에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끄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이전에도 흑백이나 다크모드나 설정할 때 변화를 주는 것은 가능했으나 배경 변경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진다. 잠금 화면이나 배경 화면 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다면 워치 배경 화면 설정도 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워치 배경도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워치에서 모드를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모드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설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날씨 위젯 변화입니다. 좌측이 S23 울트라, 우측이 S22 기본 모델인데요. 두 날씨 위젯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날씨 위젯이 더 굵게 표시가 되며 좀 더 깔끔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셀카 따뜻한 색감입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색감이라고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촬영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따뜻하게는 자연스럽게보다 말 그대로 좀 더 따뜻한 색감으로 찍히게 됩니다. 좀 노란빛이 도는 그런 느낌으로 찍혀서 상황에 따라 골라서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감성이 있게 찍고 싶으면 사용하면 좋겠죠. 열 번째는 엑스퍼트 로우 쉽게 이동하기입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더보기로 들어가주면 바로 엑스퍼트 로우 앱으로 진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하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엑스퍼트 로우를 사용하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따로 받아서 앱을 실행해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카메라 앱에서 다운받고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갤럭시의 천체 사진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체 가이드를 숨기거나 표시하거나 촬영 시간을 최장 10분에서 최단 4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다중 노출 기능입니다. 여러 장을 촬영해 서로 합쳐주는 기능이고요. 엑스퍼트 로우 앱에서 상단 가장 우측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설정을 보면 촬영 방식에 연속 수동이 있어요. 연속으로 하면 바로 연달아 다닥 촬영해 버리니까 수동으로 설정해서 하나하나 촬영하는 게 편했습니다. 합성할 촬영 장수는 2장에서 9장까지 가능하나 대부분 2장 정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천체 하이퍼랩스 기능입니다. 카메라 앱에서 더보기 하이퍼랩스로 들어가면 상단 우측에 배속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300배속 설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서 별의 궤적 기능을 켤 수도 있고요.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촬영은 해보지 못해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째는 갤럭시 스마트폰 멀티 컨트롤 기능입니다. 사용 조건은 One UI 5.1 버전 이상, 갤럭시 북은 2021년 이후 출시한 모델에서 가능합니다. 설정, 기기간 연결, 멀티 컨트롤을 활성화해주고 갤럭시 북에서도 삼성 세팅 프로그램에서 연결된 기기에 있는 멀티 컨트롤을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갤럭시 북과 연동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패드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마우스를 넘어 다닐 수도 있고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배경 재관 이미지도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기기도 가능하고 자세한 리뷰는 제가 이미 해두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인터넷을 PC에서 이어서 보기. 삼성 인터넷으로 보고 있던 웹사이트를 PC에서 바로 이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윈도우에 있는 휴대폰과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빠르게 연동되는 것을 알 수 있죠. 15번째는 엑스퍼트 로우 자동 업로드 기능입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를 빼먹었다, 썸네일 작업할 이미지를 까먹었다,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 사진을 옮겨올 PC에는 퀵시어가 설치되어 켜져 있어야 하고요. 같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엑스퍼트 로우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 PC 또는 태블릿의 자동 공유를 켜주고 전송할 기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촬영하고 조금 기다리면 자동으로 폰에서 PC로 사진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6번째는 덱스 멀티태스킹입니다. 이전에는 덱스 모드에서 화면을 2분할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4분할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분할은 좌우 끝에 끌어다 놓으면 가능하고 4분할은 각 모서리에 가져다 놓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덱스 모드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능이겠습니다. 17번째는 사진 정보 표시 변경입니다. 사진 정보를 보려면 사진에서 위로 스와이프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는 촬영한 날짜부터 이미지 이름, 확장자, 저장 위치, 또 어떤 카메라로 촬영했는지, 카메라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와이프에도 다양한 정보를 보려면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야 했거든요. 한눈에 보기 편해졌고 또 비슷한 사진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번째는 화면 캡처 및 녹화 저장 위치 선택입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면 저장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서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저장 위치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오늘은 One UI 5.1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유용하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죠. 기능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보고 직접 사용해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 노트 공유 기능은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뭐 때문인지 제가 잘못한 건지 아직 사용이 안 되길래 나중에 된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갤럭시 S23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구독해두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